이번 에피소드에서는 템플릿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템플릿을 이렇게 만들어놨고 파이프인데 파이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같이 한번 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 클래스는 이렇게 course라고 해서 하나의 변수를 쓰는 놨죠, 그죠? property입니다. property course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이거고, 이 오브젝트를 불러서 다시 보여주는 방식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충분히 다 보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출력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타이틀을 다 대문자로 바꾸고 싶다. 그럼 파이프를 써서 이렇게 하면 돼요. 앞을 케이스 하면은 다 대문자로 바뀝니다. 그리고 바뀌었죠. 이걸 다시 소문자로 바꾸고 싶으면 역시 연결하면 됩니다. 로우 케이스 하면은 소문자로 다 바뀌게 되죠. 바뀌었나요? 마찬가지로 스튜던트 학생 수도 49,899명인데 콤마를 지켜주는 것이 좀 좋겠죠. 아무래도 number라고 해주면 간단합니다. 그냥 number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콤마가 다시 생겨납니다. 그죠? 여기 보이죠? 콤마입니다. 그리고 레이팅, 그럼 평가가 4.951이다. 그러니까 5점 만점이란 말이에요. 그죠? 별 5개 중에서 4.951이더라. 굉장히 평가가 좋죠. 희망사항입니다. 이것도 자리수를 한 2개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넘버죠. 넘버 파이프에다가 콤마를 주고 인용 부여한 다음에 1.2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은 리로드 되면서 안 바뀌었네. 그렇죠. 대시해야 됩니다. 두 개가 항상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자리수 두 개만 남았죠. 그래서 앞에 거는 미니멈이고 뒤에 거는 맥시멈인데 그냥 2-2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앞에 만약에 앞에 콤마 앞에 2가 적혀 있으면은 여기는 앞에 0자가 하나 더 붙어서 자리수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콤마를 두고.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가격이 지금 20만 돼 있죠? 20만 원인데 이것을 이제 돈이라는 것을 표시해주면 좋겠죠. 커런시를 해주면 돈이라는 게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USD 달러예요. 그리고 뒤에 0도 두 개 붙어있고. 그렇죠? 근데 20만 달러면 좀 비싸죠? 그죠? 따라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꿔주느냐 하니까 이렇게 클론을 찍고 다음에 인용부에다가 한국 돈이면 KRW죠. KRW 하면은 화폐 단위가 KRW로 바뀝니다. 그죠? 20만 원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리고 데이트 마지막으로 볼까요? 릴리즈 데이트. 릴리즈 데이트가 강의를 오픈한 날짜가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하려면은 데이트에다가 short date 해줍니다. 그러면은 콤마를 잘못 찍었군요. 콤마란다. 인용부를 잘못 찍었군요.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변됩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형식이 있죠. 있고 단지 파이프를 사용하는 방식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것들은 다 Angular.io 그죠? Angular 이거는 material이고 angular.io 들어가시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각종 정보들이 있습니다. 파이프의 사용 방법이라든가 뭐 기타 예를 들어서 데이터의 파이프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도 다 검색해 보면 다 이렇게 설명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보면서 해 나가게 되는데 앞으로 공부를 과정을 진행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조금 더 기초가 닦이고 난 다음에는 여기 Angular.io에 들어와서 필요한 정보들을 가져가서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